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오크힐 묘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분수대의 물소리와 새소리, 바람소리로만 채워진 이곳은 마치 원비어 씨가 고향에 안긴 듯 평화롭습니다. 묘지 관리인의 안내로 찾아간 오토 원비어 씨의 묘지. 지난 14일 설치한 묘비에는 오토 F. 원비어란 이름과 함께 아들, 형제, 친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넥타이 수집이 취미였던 원비어 씨의 묘비 한 켠에는 넥타이 한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He apparently was a tie collector. He liked to go to down to the thrift stores and buy ties. 오늘 원비어 씨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그를 기억하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비어 씨가 세상을 떠난 6월 19일, 이날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오토 원비어 씨를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꽃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항상 원비어 씨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메시지도 그가 여전히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ogether, I think, you know, out here in Glendale and Wyoming, where he was from and all that, I mean, everybody, it just kind of brought everybody together. The city profoundly took this child to their hearts. They were, we could tell by the response to our stories that people were troubled by what had happened to him. 오토 원비어 씨의 고향인 신시내티에서는 1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비어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2의 원비어 씨가 나타나지 않기를, 또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기를 이곳 지역사회는 바라고 있습니다. 신시내티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노정민입니다.